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상대 양포가 이렇게 까칠하게 두 개가 다 살아있는데, 과연 이 형태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이 입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둔다? 그 다음에 포 내리고, 그럼 이거 무조건 때립니다. 때리면 이거 때려야 될 때,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이거는 이기는 형태가 아니죠?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는요, 이거 때려서, 아, 이건 더안 되죠? 이렇게 넘긴다? 넘겨도 무조건 때립니다. 장군을 치면 이것도 만약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이것도 이기는 형태가 아니죠. 자, 이기는 방법은 이 포로 일단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상대편은 이제 둘 곳이 없죠. 그럼 한 수씩에 되면은 이 포가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포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심심한데? 자,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집니다. 그러면 딱히 뭐둘게 없죠, 이제? 뭐한 조씩이면은 이제 이 포가 이렇게 넘어와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때려야 되는데, 때리나 마나 이렇게 입궁을 하면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안 때리고 이거를 막는다? 자, 막아도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거저 주는 거니까 먹고, 이 포로 때려도 입궁을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자리를 노리고 이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입궁을 노리면은 간단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